더 이상 내몰리면 안 된다. 지난 달 초만 해도 8억 6,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도 안 돼 2억 5천만 원이 떨어진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다. 2021년 9월 11억 원을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반토막이 나버렸다. 같은 성북구의 1970세대의 한 대단지 아파트도 최근 전용 59제곱미터가 4억 5,7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3월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면적이 6억 8,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꾸준히 실거래가가 낮아지다가 고점 대비 70% 선아래로 추락했다. 비싼 아파트 단지들이 즐비한 서울 강남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 단지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지난 15일 13억 1천만 원에 팔렸는데 작년 8월 최고가 18억과 비교하면 5억 원 가까이 하락했다. 최근 경기 하락과 고금리가 겹치며 집 시세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영혼을 끌어와 집을 산 사람들은 고금리의 빚더미 속에 빠져들게 돼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 제때 팔리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는 매물도 증가세다. 지난달 경매로 나온 서울 아파트만 281건, 2016년 5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대치로 전달과 비교해도 20% 가까이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누군가의 부동산 자산 증가액이 20억이 넘어간 사람이 있다. 바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이 발의되자마자 도피성으로 사퇴한 뒤 불과 닷새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으로 내려보낸 김홍일이다. 현직 검사 시절 그는 이명박의 BBK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자금책 조 의원을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윤석열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과 나중에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라는 것이다. 검사로서 혐의를 밝혀낼 능력이 없었거나 의도적으로 혐의를 덮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어느 쪽이든 그는 능력도 없고 소신도 없는 무능 무소신 검사의 상징이다. 그런 김홍일이 2013년 부산 고검장을 마치고 대형 로펌에 취업해 대규모의 전관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2월 7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의 재산이 공직 퇴직 후 10년 동안 무려 5배 이상 늘어났다며 전관 여유에 따른 재산 증식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 고검장 퇴임 직전인 2013년 재산 등록에서 1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던 김홍일 위원장의 재산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신고한 2023년 재산 등록에서는 61억 5천만 원으로 자그마치 49억이 늘어났다. 늘어난 재산은 예금이 29억, 부동산 자산 증가액이 20억 등이다. 10년간 예금이 29억 원 늘어났다면 연평균 3억 정도로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10년간 고르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 취업한 시기에 전관예우로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10년간 자산 가격이 20억 원 오른 서빙고동 아파트도 검사 퇴임 직후 1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이 당시 수입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만약 검사 퇴임 이후 늘어난 예금 29억 원과 서빙고동 아파트 매입 자금 13억 원을 합쳐 42억 원에 이르는 재산의 상당 부분이 전관예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규모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의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서도 대단히 이례적으로 규모가 크다. 오피스텔 100채로 상징되는 정강비리의 끝판왕 홍만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대법원 퇴임 이후 6개월간 16억 원의 변호사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총리 후보직을 사퇴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에 비하면 훨씬 그 규모가 크다. 만약 이 재산이 정관 변호사로서 벌어들인 것이 사실이라면 무능하고 소신도 없는 검사 김홍일이 정관 예우로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비리까지 서슴없이 벌인 것이 된다. 심지어 그는 수사 책임자로서 무혐의 처리에 관계됐던 조 의원이 2015년 혐의가 확인되어 재판을 받던 2015년에는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조 의원의 변론에 관여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 바 있다. 무능검사, 무소신검사에 이어 비리 변호사라는 의심마저 받고 있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김 후보자는 전형적인 검찰판 하나의 카르텔의 인물로 재산 증식도 이러한 카르텔 덕에 이룬 것인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직장인이나 이제 공무원 퇴직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비해서는 예. 너무 과도하죠. 그리고 또 우리 판검사 출신들은 이제 전관 배우 예. 로펌이나 이제 기업에서 과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일반인들의 국민의 눈높이에 보면 정말 과도하고 예. 이게 이제 좀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보면 법조인 카르텔이 예. 이런 걸 뒷받침해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증가분일 수 있지만 보통 법률 그 소송 대리를 하면서 과도하게 증가내원을 받아서 재산이 확 늘어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청문회에서 청문회원들이 상세하게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임명 당시부터 자격 시비가 불거졌던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자는 권익위원장 시절 KBS 제3노동조합이 남영진 이사장을 청탁금지법 혐의로 신고하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검찰에 이첩해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를 공식화했다. 또한 MBC 방송문화진흥원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이 법원에 의해 좌절되자 곧바로 MBC의 제3노조에 의해 신고돼 있던 권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사건을 경찰로 이첩해 법원에서 진행 중인 권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비난을 초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글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권익위원장으로서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의 이사장 해임 공작에 한 역할을 맡았던 칼잡이에게 방통위원장이라는 더 큰 칼을 쥐어주어 방송 장악을 직접 진두지휘하게 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은 여당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방통위원장 임명 청문회를 진행하게 될 국회 과방위 소속인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SNS에 글을 올려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이라는 면에서 민주당에서 지겹도록 뒤집어 씌우는 언론 장악 프레임만 강화될 것이라며 모쪼록 제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그 앞잡이로 검사 출신 김홍인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지금 뭐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의 인사검증단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뭐 걸리지 않고 또 국민권익위원장도 전혀 맞지 않는데 그것도 3개월 만에 다시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뭐 보이는 인사라서 우리 국민들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정말 국민권익 입장에서 위원장으로 처신해야 되는데 이미 뭐 정권 앞잡이가 돼 있어 그렇게 한 것도 부당한데 지금 정말 공정한 언론, 소위 민주주의 사부로서 언론의 그 역할을 오히려 제약하고 뭐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제대로 서야 되는데 오히려 언론을 정권을 나팔수로 만드는데 앞장설 사람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욕망과 오기로만 가득 찬 윤석열 정부의 인사, 박민 사장 임명으로 이미 KBS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내정으로 방송을 또 얼마나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을까? 여당마저도 반대하고 나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인사는 윤석열 정부의 수명을 또 한 번 단축시키는 악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